김희애, 김희선, 김성령. 이들의 공통점은 나이를 가늠할 수 없는 피부 미인이란 점인데요. 변함이 없어요. 내 몸을 지키는 80P. 건조한 피부에 생기를 불어넣을 비법을 알려드립니다. 가을이 오면 피해갈 수 없는 피부 건조주의보. 매일 저녁 크림을 듬뿍 발라 수분을 보충해주고요. 주 2회 이상 팩을 통해 영양과 탄력을 높여줘야 건강한 피부를 유지할 수 있다는데요. 서울시 동작구의 한 요가 학원. 이곳에 또 다른 피부관리 비법을 가진 주부가 있답니다. 어디 계세요? 굉장히 본인의 관리 잘하시는 분이 한 분 계세요. 저보다 더 나이도 많으신데 더 어려 보이시고 미스인 줄 알았는데 애엄마시더라고요. 고난이도의 동작에도 흐트러짐 없는 그녀의 모습. 제대로 찾아온 것 같은데요. 보기만 해도 빛이 납니다. 대본 같은데요? 피부관리가 제일 쉬웠다는 이은지 주부. 그녀가 관리를 시작한 데는 이유가 있다는데요. 출산을 하고 나서 특히 요즘 같은 날씨에는 좀 날씨가 건조하잖아요. 급격히 좀 살이 늘어지더라고요. 마사지기로 지친 피부를 이완시키고 팩으로 영양을 공급해주면 관리 끝! 피부 상태를 확인해볼까요? 은지 씨의 피부 수분도는 56.8%. 건조한 날씨에도 주부의 피부엔 수분이 가득합니다. 그렇다면 함께 운동하는 동료의 피부 상태는 어떨까요? 수분도 21.3%인데요. 피부 수분도가 무려 두 배 차이가 납니다. 다르네요. 제가 좀 더 어린데 부끄럽네요. 관리를 정말 잘하셨나 봐요. 광나는 건 거의 비슷하신데. 피부 관리와 운동으로 젊음을 유지한다는 이은지 주부. 그런데 혹시 제작진에게도 알려주지 않은 또 다른 비법이 있는 건 아닐까요? 아니, 뭘 그렇게 드시는 거예요? 제가 관리하기 시작하면서부터 층 먹기 시작했던 거예요. 혈액순환도 좀 좋아지고 그러면서 피부도 좀 같이 좋아진 것 같아요. 이게 도대체 뭔가요? 홍삼이에요. 홍삼 먹고 피부가 좋아졌다고요? 홍삼은 원기 회복과 면역력 증진, 항산화 작용을 한다고 알려져 있는데요. 피부에도 도움이 될까요? 쉽게 나오는 여러 가지 성분들이 피부에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. 피부를 튼튼하게 해서 주름 개선에 도움을 줄 수 있고요. 또 기미에 작용을 해서 미백에도 도움을 줄 수 있고 노화를 억제하는 작용을 하기 때문에 피부가 건강해질 수 있습니다. 한 대학에서 홍삼 섭취가 피부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한 결과 색소 침착과 홍조가 옅어진 것을 확인했습니다.